저기 저그 관리관 도장을 좀 보겠습니다. 관리관 도장. 예, 관리관 도장 동. 몇동몇동할때 동이고요. 여기도 이제 옮겨 보겠습니다. 동. 이런 거 이게 진짜 흥망망이라고 써요, 진짜. 근데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제가 지금 눈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눈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잘 봐도 그냥 똑같아 보여요. 근데 확대를 하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확대를 하니까. 그럼요. 전문가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자우림. 이거는 보시면 이제 우측에 보면 이게 지금 점이 망이거든요. 망점이거든요. 예. 망점이 정확하게 딱딱 찍힌 거예요. 그 부분에. 근데 이거는 이저 좌측을 보면 충분한 방식으로 다 널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앱상 프린터하고 인쇄된 거하고 차이 확 느끼는 거죠. 그 앱스는 잉크를 뿌리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인쇄는 잉크를 찍는 방식이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요. 이건 뭐, 그, 누페만, 누페를 확대, 누페가 보통 한 30배만 되면 웬만한 사람 다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한 5%만 돼서 보지만, 저기, 일반인들은 한 30배, 30배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조슈아 씨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어쨌든 앱손 프린터에서 잉크가 나오는 거는 잉크가 바로 종이 위에 뿌려지면서 헤드가 이제 왔다 갔다 왕복 이동을 하면서 뿌려주는 방식이라 잉크가 그냥 바로 종이로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바로 딱 스며들어가지고 점 하나하나가 이게 망점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따다닥 이제 나오는 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종이에 물한 방울 떨어뜨리면 딱 스며들듯이 이 작은 점들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뭐 아주 불규칙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옆에 거는 그냥 이제 판에서 딱딱 찍혀주는 거거든요. 그 점을 그 이제 망점에 이제 프로테즈마다 프로테즈가 이제 예를 들어서 40%면 40%를 딱딱 맞게끔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 재미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잉크잖아요. 잉크죠. 예. 왼쪽도 사실 잉크고 오른쪽도 잉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잉크젯 프린터는 어떤 원리인지 아는데 뭐그 일반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렇게 똑같은 잉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지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만 쉽게 좀 설명해 줄수 있나요? 그 잉크 이거는 저는 잉크는 잘 모르겠는데 아, 일단 머릿속에 예. 그럼 정확하게 오른쪽만 잘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잉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특이라든지 동양 잉크 우리 저 같은 경우는 동양 잉크를 쓰거든요. 예, 깔끔히 그러니까 이제 고체죠 고체 고체가 고체라고 해야 되나 유성페인트. 네 유성 페인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그 상온에서는 고체인데 약간 온도 같은 걸 높여서 액체로 만들어서 이제 프린트하는 거죠. 아, 네네. 네. 크레파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저기, 근데 저기 소리가 좀더잘안 들려서 그러는데 혹시 이어폰 있으세요? 아, 이어폰을 놓고. 아, 네. 잠깐만요. 내가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박사님하고 또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예. 천천히 이어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조슈아 씨 이렇게 앱손 프린터의 잉크라는 것은 일종의 네. 뭐그저 물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다 그래서 번져버리겠죠. 물을 떨어뜨리면 그냥 다 번지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형광펜을 칠하더라도 그냥 번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나 인쇄는 그야말로 아주 견고하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 훨씬 잘 어제, 들립니다. 아, 훨씬 잘 들려요. 네. 아, 네. 그리고 저기, 내가, 프린터, 제작하신 분하고 지금 내가 통화를 많이 해봤는데, 앱손 이것도요, 뿌려 저기, 이 잉크도, 잉크가 이제 건조가 되면 잘 안 번진다고 그러던데요. 아, 건조가 되면은, 건조가 근데 되면은. 건조가 되면 잘안 번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데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이 인쇄가 만들어내는 그 딱
그 명정된 배합된 뭐 50%, 80%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청 50%, 즉뭐 30%, 황 20% 이렇게 딱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럼 그게 맞춰서 그냥 탁탁탁 찍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청소. 예, 이 자수를 짜놓은 것처럼 아주 정교한 그런 인쇄 망점이 형성되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잉크젯 프린터, 앱슨 프린터용으로 이 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이네요. 그렇겠죠.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내가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그 인쇄 망점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다고 이거 얘기 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스페어지라든지 아니면 그 인쇄물 같은 거를 내가 눈대로 보면 차이점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죠. 그럼 인천 연수물에 갔을 때는 이게 확연하게 이런 관점, 그러니까 망점 차이라는 면에서 보면 너무나 확연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확실할 수 그건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있어요. 보궐선거에도 참관인으로 가셨죠, 진짜. 보궐선거요? 아니, 보궐선 안 그거는, 가셨습니까? 아, 예.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실 앞에서 한국 사회가 이 사실을 규명을 못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참 사회가, 아, 오늘 사람답게 살자님이 수많은 저질 조작질을 보고도 아무 말도 많고 처박혀 있는 국민의힘은 역시 국민의 짐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기다려보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제 뭐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들 다 비겁한지, 너가 왜 사냐? 이렇게 참. 저기 전 제가, 조션 네 네네, 제가 잠깐 물을 묻혀봤거든요. 네 네, 물을 묻혀봤는데 이게 우리가 또 확실한 걸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물을 묻혔더니 어떤지를 한번 제가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물을 묻힌 거고요. 네, 이것도 지금 물을 묻힌 겁니다. 어휴.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번지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프린트 하시는 분이 제작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지금 약간, 건조가 네. 약간 검게 보이는 거는, 이거는 네. 이제, 물이 젖어서, 물이 젖은 부분이 어둡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인쇄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앱슨 프린트에 정통한 분이 시간이 많이 가면은 건조해서 번지기가 쉽지 않다.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망은 지인님이 김기현이도 뭐 싹수가 놀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본인도 힘들겠죠 뭐. 당 입장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정치란 것은 결국 뭐 당의 입장을 따라야 되니까 참그 맨정신 갖춘 사람은 정치하기 힘들 것 같아요. 거짓도 이렇게 그냥 한번 우 따라가면 또 그게 거짓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좋겠네. 같은 앱손인데 물안 묻힌 뿌린가 거, 안 묻힌 거. 이거는 물을 방금 묻힌 거. 이게 별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쉽지가 않겠네요. 약간 이거는 뭐라기가 1년 정도 이게 시간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쇄를 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물을 붙이면 금방 차이가 날 텐데 나는데, 예. 건조가 된 상태에서는 여기 보면은 동 위쪽에 약간 이제 어둡게 보이는 거는 물이 묻어서 이제 조금 어두워지게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번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 인쇄된 그렇지 않네요. 지 저도 이거 프린트를 한지한한달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쇄한 지 며칠 이상 되면은 이렇게 잘안 번지는 것 같습니다. 꼭 중요하네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괜히 또 이렇게 뭐 번진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닌 게 확실히 확인이 또 되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뭐 빨간색을 또 봤는데 또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선 쪽을 볼까요, 이렇게?
기표 도장도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죠. 기표 도장이요? 예. 기표 도장은, 예, 그, 인쇄가 안 된, 아, 기표 도장 바로 보시죠, 뭐. 예. 기표 도장은 인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게 조금 더러워가지고, 잠깐만요. 좀 깨끗한 걸로. 기표도장은 이거는 인쇄를 한 거기 때문에 망치를 딱 보이죠. 자,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기표도장은 인쇄를 한 다음에 직접 찍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그렇죠. 기표도장을,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전문가분께서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다양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쇄도 다양한 데서 했을 수도 있고, 도장도 일부는 인쇄했을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직접 찍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비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수, 인쇄를 전수조사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건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는 이제, 오른쪽처럼 나올 수 있고, 오른쪽처럼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참. 그이 도장 기표 도장도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저기 돌린 포토샵으로 같다. 만들어서 그거로 돌린 것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기표 도장 찍어 자기가 본인 직접 찍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한 가지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금 이제 그거는 인쇄 확실하시다. 전문가님 말씀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본인이 확인한 것은 일종의 기표 도장을 몇 가지의 어떤 패턴으로 나눈 다음에 인쇄기를 돌리면서 이렇게 찍히도록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그냥 도장을 찍은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포토샵으로 찍어가지고 인쇄를 내면은 이게 검은 낙점 같은 게 보이거든요. 검은 점이 보이거든요. 그런 점이 보였어요. 그거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진짜 안 됐는데 진짜 고민하다가 이제 그 조사님이 포토샵을 해갖고 인쇄를 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저기 인쇄를 한 부분을 저한테 이제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과 그 내가 거기서 본 거기 그 기표 도장한 그 사진과 거의 뭐 비슷하더라고요. 조슈아 씨,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내가 추측하건대는 상당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몇 가지의 그 기표 도장의 이미지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랜덤으로 돌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냥 일부 정도만 아마 직접 만년 도장 이런 걸 찍었지 않았겠냐 생각하는데 전부를 만년 도장을 사용해가 찍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걸 이제 그 제가 너무 답답했던 게 투표지를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좀 뒤집어 봤으면 좋겠는데 뒤집어 못 만지게 달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아주 가끔씩 이렇게 딱 뒤집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뒤에 빨간색이 스며들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건 진짜 찍은 게 진짜 맞아요. 찍은 거다 이야기죠. 맞는데 이게 언뜻 봤는데 안 스며든 것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붙어버린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직접 찍은 것도 있고 직접 안 찍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한 어떤 느낌은 뭐냐면 저게 이제 가끔씩이라도 진짜 찍은 게 뒤에 스며든 게 보이니까 일반인 같으면은 아, 저건 스며든 게몇개 있으니까 다 진짜 도장이네. 그럼 안 스며든 건 뭐지? 아, 안 스며들게 빨리 찍으면 뭐안 스며든 거나 이렇게 아마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 실제로는 도장도 인쇄가 된게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하지만 100%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수를 다 봐야 될것 같고, 오른쪽처럼 인쇄가 됐을 가능성이 또 있다. 왼쪽처럼 실제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거는 지금 앱손 프린터가 아닙니다. 왼쪽 거는요, 앱손 프린터로 도장을 프린트한 게 아니라 도장 칸은 다 비워놓고 실제로 도장으로 찍은 겁니다. 왼쪽 거는. 그리고 이 확대를 하면은 그이 도장의 특징이 아주 고스란히 잘 보이거든요. 예, 조금 전에 인쇄 전문의 한 말씀 하시고 다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기표 도장을 이제 본투표는 인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사전투표하고 내가 본투표하고 기표 도장을 하도 이상해가지고 뚝배로 확인을 해봤었는데
거의 뭐 똑같은 것들이 사전 투표에도 있고 본 투표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표 두 장이 찍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색깔들이 뒷면이 색깔이 있네요. 조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번진 것도 있고 하여튼 뭐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한군다 되는 건 아닌 것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인쇄 전문가님 말씀하고 조슈아님 같아요. 네. 말씀은 이제 일정 비율로 기표 도장을 몇 가지를 그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돌린 것 같다. 그다음에 또 일부에 대해서는 기표 도장을 직접 찍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슈아님만 보시죠. 전번에 이제 원고 측에서 준비해 간 그런 프로그램이 QR코드 기표 도장 이미지, QR코드 이미지, 그다음에 QR코드 일렬 번호를 동시에 대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4.15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하고 6월 28일 투표지 이미지로, 그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관위 측에서 결사적으로,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이 이미지 대조를 반대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일에 그 투표지 이미지를 몇개 패턴으로 만든 다음에 랜덤으로 돌렸으면은 이미지 대조를 하면 바로 발각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조를 할 때, 위조를 할 때, 그 같은 QR 코드인데 같은 도장에 찍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예, 가능은 한데 아마도 추측으로는 도장의 이 압력이나 위치나 이런 것까지도 다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는 그냥 그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 추측으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확실한 방법은 도장을 일일이 다 찍는 겁니다. 같은 그 QR코드 번호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서 몇번 QR코드는 몇 번에 찍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확인을 해서 실제로 진짜 일일이 다 도장을 찍는 게 가장 선관위로서는 안전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나고 계속 이제 그 증거 보존을 이제 요청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는 찍다가 아 도저히 이 정도 속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이후로는 다 인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도장을 인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제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거를 왜냐하면은 이 인쇄라는 것은 정말 점 하나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점 하나 다른 부분이 다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사람이 보면 누구나 다,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봐서 참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정말 괴상한 어떤 그 기표 모양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찍을 수가 있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괴상한 어떤 그 모양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이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괴상한 그 기표 도장을 보고 느낀 게, 아, 이거, 아까, 좀본것 같은데? 이런 특이한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해 갔던, 프로그램, 검증 프로그램, 이미지 대조 기능이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미지 대조를 했다면, QR코드는 번호는 똑같은데, 이미지를 대조했더니, 도장이 엉망이었고, 그리고 한쪽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한쪽은 또 똑바로 돼 있고, 등등의, 엄청나게 안 맞는 게 속출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미지 대조 프로그램을 우리 원고 측에서 준비해 갔던 것을 돌렸으면 아마 패턴이 딱 나오겠죠. 1000장이 같고, 2000장이 같고, 3000장이 C 타입, 뭐 4000장 E 타입 이렇게 안 나왔겠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오늘 그 댓글을 남기신 분 가운데 이구 최고 진호님이 선거 수사를 뭉갠 윤석열 씨는 뭐 민주당의 뭐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4.15 총선을 16일, 17일부터 이렇게 추격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위 선거 수사 고발건 17건을 모두 다 무산시킨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정도는 본인이 사과를 하든지 그 당시에 경위에 대해 설명이나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걸 그냥 뭉개고 그냥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권 후보가 되겠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 탄핵 문제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박사님 그이 기표 도장도 기표 도장 이런 부분이 사람이 찍었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기표도 도장은 사람이 찍었거니 생각을 처음에 이제 거의 작업회장에서는 사람이 찍었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유심히 안 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는 확대기능으로 보면 뭔가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네요. 확대기 보면 금시에 나오겠죠. 뭐 인쇄한 기표 네네. 도장하고 그냥 그다음에 본인이 맞는 조장 찍은 건 너무 차이가 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기표 도장을 다루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은 그 사람의 그런 손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뭐 모든 게다 다르대요. 만장을 하더라도 그럼요. 같은 게한장 넣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컴퓨터로 그것을 대조를 해야 그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뭐 4만 5천 장을 인천 연수구를 이미지 대조를 돌렸는데 그 가운데 뭐 100장이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뭐 어김없이 그냥 부정선거한 거죠. 도장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보면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나 싶은데 이것보다 더 이상한 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정말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것들이 이제 저거는 많이 찍은 게 나왔는데요.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된 이게 거죠, 맞아요. 저게. 저 찍은 거를 어떻게 뭐한번 찍고 난 다음에 두번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두 이런 번 게. 찍은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그걸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뉴페로 보면요. 뉴페로 이걸 해서 이걸 보면 번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인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해갖고 막 이게 만든 건데 이게 인쇄를 아니 도장을 사람이 도장을 찍는다든지 뭐 압력이 이 정도로 이게 두껍게 찍을 정도면 다 번직한데 전혀 번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슈아님이 처음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이제 저한테 세 가지를 보여줬거든요. 한국 만년 도장, 기표 도장, 그다음 중국산 기표 도장, 그다음 일본산 기표 도장. 근데 네. 중국산은 얼마나 두꺼운지 조슈아 씨 기억나죠? 네. 우와. 그러니까 우리 거는 그 저도 그거 봤는데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표도장 같은 게 얇잖아요. 얇죠. 네. 근데 이게 중국 조슈아 씨 이런 건 같은 나올 수가 없거든. 한국에서 조달청 납품을 받은 기표 도장, 맞는 도장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뭐 그러니까 투표지 셀 필요도 없이 그냥 한 시간 좀 들여가지고 투표지 이미지 감정하고 빨리 사람들 내보내는 게 좋아요. 6월 20, 8월 23일 날그 재검표도. 예, 이렇게 참, 뭐, 여러분들 오늘 이게 저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뭐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이게. 예, 이게 뭐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참, 딱한 거예요. 조슈아님 그왜그 웹선 프린터 그선 있잖아요 위에 네네. 그예그 선을 그 웹선 프린터하고 그 일반 저기 그 인디고 한 거하고 이제 선을 보여주시면 아, 네네. 예 그게 더 확실히 나예 아, 다 이거를 대단하네. 네 이게 이거를 뭐죠? 보면요 이게 같은 위치입니다. 그 네. 교태들이 좀 일본 큰 후보 소리로 그 똑똑똑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하나가 지금 웹선 프린터잖아요. 이쪽이 그 왼쪽이 그리고 그 오른쪽이 인디고 예. 아 인디고의 제록스 같은데 아, 잠깐만요. 인디고 맞습니다. 인디고. 네. 인디고, 휴렛 패커드의 인쇄기 인디고. 아네 인디고 저100% 먹.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예, 제록스 아니에요? 인디고 맞아요. 제록스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 제록스는 보시는 이것보다 분들은 이 내용을 많이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국하시는 방법은 이런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알고 난 이걸 다음에 뭐 행동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조시아님 잠깐만요. 예. 이거 먹 100%인데? 아, 이걸 왜냐면, 오른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오른쪽은 제가 먹 100%로 뽑았으니까 먹 100%로 나올 겁니다. 아, 아니, 예, 왜냐면, 네. 제가 이제, 왼쪽 거랑 비슷하게 보이도록
이제 먹청 적황을 조금 적절한 비율로 섞었다면은 왼쪽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제가 전혀 이제 그런 거는 문외한이라서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한 건데요. 일단은 그러면 인체 그냥 전문가님 이 부분 조금 흙 설명해 주시죠. 100%입니다. 오른쪽은. 그러니까 이게 인디고 아니 인디고가 아니라 앱선 프린터로 나온 게그 선이 이렇게 많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잉크가 막 뭉쳐갖고 그냥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저기 인디고로 이렇게 찍어놓은 것은 먹100%라서 일정하게 딱그 칸에 딱 맞게끔만 이렇게 인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23일날 그 재검표 거기 양산에서 어디죠 여기가? 양산인가요? 아, 예. 네. 양산을, 네. 예. 거기서 할 때, 이런 거를 좀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요게 생각이 어디에 들었는데. 모퉁입니까? 아, 이게 제일 위에 1번 후보표에 그 도장 찍는 칸. 예, 도장 찍는 칸입니다. 아, 칸에 이제, 도장칸, 네, 테두리. 도장칸에. 예, 네, 칸의 도장칸에 테두리. 맨 위에 1번 후보에 맨 위에 도장칸, 예, 네모.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예, 부분. 여기 이한분 부분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는 위해서 손가락. 한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와인정 님이 과거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가 중요하죠.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저 검찰총장이 있을 때 선거수사 왜한 건도 안 하고 다 뭉개버렸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뭐 과거가 완벽할 수 없죠. 그럼 지금이라도 이 소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입을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래가 그렇게 비겁해가지고 뭘 대통령 하나 이야기예요. 응?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오늘 그, 저, 심동보 해군 제독 하는데 풍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어떻게 비겁하냐고. 그러니까 박사님, 요 그거를 재검표할 때 양산 쪽에 조심 들어가시면 요런 거를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에 이런 게 만약에 이런 저기 좌측편에 있는 게 있다면 진짜 앱손 프린터로 또 출력을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인디고를 먹 100%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형태로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오른쪽에 네. 있는 게, 그날 봤던 거랑 동일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두 표가 그 구별이 안될 정도였거든요. 특히 색 농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요. 자, 이게 인쇄입니다, 인쇄. 인쇄인데, 검은색이 아니에요. 약간 희미한 회색 비슷한 검은색이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안 돼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면 인쇄니까 눈으로 봐도 되겠네. 안 됩니다. 루페로 봐야 됩니다. 루페로 확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렇게 제가 안 나오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다른 색깔이 조금 섞여 있는 게 느껴집니다.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파란색이 약간 보였어요, 제 눈에도. 예,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아니, 저는 위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100% 똑같이 못 만들었고, 만약에인데, 제가, 이거, 저기, 인쇄 업체에, 요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인쇄의 그 컬러 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똑같이 맞춰지는지 아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걸 또 인쇄소에 요청을 하기도 애매해요. 인쇄소에 요거랑 똑같은 농도가 얼마인지 대충 좀 말을 해주세요. 요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인쇄소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 아니, 그 인쇄소도요, GX실이라는 게 내가 있어요. 네. GX실한테 GX실 그쪽에다가 부탁을 하면 망신을 만들어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인쇄만 해주는 데가 아니라 약간은 좀 디자인하는 것도 겸하는데 얘기하시는 거죠? 조금, 네네. 근데 그런 그런데다가 데서, 네. 부탁을 하면 망점 몇 프로 같은 건다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좀 투표지 인쇄 이런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지금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지 증거물로 변호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증거물로 활용할 거니까 그리고 또 견본이라고 다 이제 써놨기 때문에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자잘한 부탁을 하기도 쉽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관이라면 왼쪽하고 오른쪽 농도를 비슷하게 해서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알아차지 못할 정도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더 세밀하게 위조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이걸 왜 보고 있냐? 이거랑 똑같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특성들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올 정확하다. 거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망점이 있다. 그리고 앱손처럼 이제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면 오른쪽하고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거는 미리 왼쪽하고 오른쪽을 구별을 하는 것을 많이 좀 연습을 하고 간다면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갔을 때 조금 다른 형태의 인쇄라 하더라도 두 개를 구별해내는 건 아주 쉬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색 농도가 검은색이 아니었고요. 약간 연한 색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확실하게 저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조슈아님은 지적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6월 28일 최초의 그런 재검표에서는 몰랐으니까 못본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큼 보이니까 이런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이제 변별하는 게 쉽지 않겠느냐. 조슈아님,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가지시죠. 조금 이렇게 압축을.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제록스도 한번 볼까 싶은데,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볼까요? 이왕 하는 그러면 거지 한번 잠깐. 보죠. 이거는 뭐냐면은, 좀 더, 이건 뭐랄까. 이거는 이제 그 토너거든요, 토너. 요거는 요렇게 보고. 이거는 이제 똑같은 디지털 인쇄긴 한데, 이거는 이제 좀 이제 그 회사가 다르죠? 잠깐만요. 이제 제록스 인쇄하고 인디고 인쇄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제록스 인쇄는 이거는 이제, 토너라고 알고 있습니다. 토너, 가루. 이거 가루고, 인디고 인쇄는, 잉크인지, 아니, 그 상온, 물링크라고 해가지고, 잉크네. 물처럼 해가지고, 이제 머리카락 만한 그런, 저기 손으로 해서 막 뿌려주는 거, 주는 게, 토너 저기, 물링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차이가. 특징들이 있다. 인쇄, 그러니까 인쇄라고 해도 다 똑같은 인쇄가 아니라 요런 이 같은 인쇄라고 해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요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어떻게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나 지금 제록스는 나 지금 처음 봐가지고 그때 그뭐잘 그런데 뭐 모르고 제록스든 뭐 인디고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런 그 소위 그 출력물 프린터 출력물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럼요. 근데 그 제록스가 뭐라 그러지? 선예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아주 그 끝에 테두리가 더 훨씬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제록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먹여 뭐100%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다뭐 100%로 다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 투표 그 이제 앱손 프린터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이 색깔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가지고 그런 걸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제가 색 조절을 했을 텐데 색 조절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으로 해야겠지 해서 그냥 목으로만 다 했습니다. 이거 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거 표장에서도
요런 이제 100% 먹이 있다면 이것도 가짜겠죠. 네, 가짜 아, 특허인 그, 것도. 네, 그렇죠, 100% 그렇죠. 예. 그랬어야 사용한 경우는. 아주 네.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다 섞여 있어야 되는데. 섞지 않고 근데 그냥. 이거 좀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 제록스 인쇄에 보면은 노란색 점이 있는데, 이거 예전에도 미국 대선에 있어서 그 가짜표를 구별해 내는데 워터마크를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프린터, 모든 인쇄기가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그 어떤 특정 회사의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특정한 디지털 인쇄에서는 항상. 그 어떤 노란색 점을 규칙적으로 찍어서 이걸 이 점을 분석을 하면은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는 점이 있고 어디는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의 패턴을 가지고 이게 언제 출력된 건지, 인쇄된 기종이 뭔지를 또다알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연구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건 약간 추가적인 사안인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사전투표가 아예 없어져야 되겠지만, 사전투표도 없앨 뿐만 아니라 당일투표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인쇄를 할 때도 이런 워터마크, 절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위조를 할수 없도록 이런 워터마크를 노란색 점을 보이지 않게 넣는 거, 이것도 좀 활용되면 어떨까, 이런 좀 이제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 작업 좀 들어가시죠. 예. 네. 조사하신 다른 이제 특별한 게 좀. 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예. 드린 것 자, 같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이렇게 우선 저 인쇄 전문가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제가 특별하게 드린 말씀은 없고, 이번에 이제 작업표장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 좀 크게 또락또락 이야기해 주시죠. 네,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 거기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특별하든지 아니면 확대경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고 비교를 해서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지 자체에 재단 면에서 예를 들어서 재단 칸이 내려가는 장소, 자국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슈아님 마무리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재검표라는 거, 그리고 선거무효소송과 재검표, 하나의 재판이죠. 재판 과정입니다. 근데 이 재판의 진행 방식이 현재로는 재검표, 즉 숫자를 다시 세는 겁니다. 공 박사님은 재개표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더 그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만, 재검표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투표지를 따로 빼놓은 다음에 감정을 들어가서 이 감정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은 대량의 위조 같은 것이 불가능한, 뭐 QR코드 위조라든지 바코드 위조라든지 이런 그 도장까지도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위조 기술이 좀 좋지 않았던, 정말 한 10년, 20년 전쯤에 시스템에나 맞을 그런 재판의 진행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연수구의 재검표 상황을 우리는 보고,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인쇄 불량, 그러니까 인쇄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원래 프린터가 돼야 되는데 가짜로 인쇄가 돼서 들어간 이 투표용지가 많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음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 당장 내일 혹은 또 영등포 이런 그 재판부터 대량의 가짜 인쇄지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재판 방식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감정을 먼저 하고, 아, 이게 대량으로 위조가 되었나? 아니면 그 중에 몇 퍼센트라도 위조가 되었나?를 먼저 하는, 아주 간단해도 좋습니다. 추후에 더 전수조사를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초기에 지금 이미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 이런 걸 내용까지만 해도 충분한데요. 각그 투표함에서 샘플로 몇 장씩을 꺼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샘플 몇 장을 추출을 해서 지금 오늘 했던 이 방식 그대로 감정을 일단 해보는 겁니다. 대단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 그리고 뭐 USB 뭐 현미경 같은 거, 아니면 두께나 재고, 무게 재는 저울 같은 거, 아주 간단한 장비만으로 이것이 위조가 아닌지 아닌, 그, 유전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인천연수구의 사례에 그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도 확연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실하게 여기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확실하게 이건 대량의 인쇄가 확실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대단한 감정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뭐 30분 1시간이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감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들어가면 더 좋고요.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방법들을 조금만 배우면 눈으로 봤을 때 노트북 화면이나 큰 TV 대형 화면으로 딱 펼쳐놓고 보면은 대법관이 전혀 인쇄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딱 봐도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안 된다면은 저기 그 선거인명부 대조라든지 이미지 대조라든지 이런 그 차후에 또 정확한 재검표 재검증 검증이 또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샘플로 몇 장만 추출해봤는데도 이렇게 확연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즉시 대법관이 재판하는 그 재판부가 즉시 재검표 중단을 외치고 감정을 전수 감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판에 들어가는 감정 모든 감정 비용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즉시 전환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정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표를 전 국민에게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는 투표지는 봉인을 즉시해서 CCTV를 해서 CCTV를 아예 전 국민에게 확실하게 이걸 봉인이 틀어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는 식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그게 대통령 후보들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모든 의혹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만약에 인쇄에 대해서 오류가 나오지 않는다. 앱선 프린터로 뭐 대량으로 또 2차 통과리를 했다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또100%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수조사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각각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진짜 투표를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샘플로 몇 퍼센트 정도만 해도 됩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천연수구에서도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사인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벌써 2명이 나왔습니다. 기록이 된 게. 분명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